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요 하남에 있는 코스트코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가 길동 사거리입니다. 길동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쭉 가면 하남시입니다. 쭉 직진하도록 할게요. 하남시 코스트코 풍산동 코스트코 하남점으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잠시 후 6km 정도 되네요. 소요 시간은 15분 남짓. 가보도록 할게요. 은평교회가 크게 보이네요. 은평교회 앞에 보이죠?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려갖고 안 보이는데 정면 쪽에 보면 검단산, 검단산이 정면에 보이는데 오늘은 안 보입니다. 예봉산이 있고 팔당호 있는. 그 팔당댐 있는 여기서 강 건너가 이제 예봉산이 있고 우측으로는 건단산. 여기가 길동 생태공원이고요. 안에 캠핑장도 있고 오토 캠핑장도 있고 3월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인터넷 예약이라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여기가 낙타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낙타처럼 생겨서 그런가?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대표님. 제가, 아니. 그걸 찾아봐도 그게 명함이 없어서. 아, 예. 제가 황학동 이번 주에 또 가거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예. 들어가면 명함이랑 해서 제가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그거 제가 블로그도, 예. 올려놓은 게, 제가 이걸 저장을 해놨을 건데, 그, 저기, 그게 없네. 전화번호가. 아, 그래요. 아, 예. 예. 제가 그 들어가는 대로 명함이랑 찍어서 좀 보내드릴게요. 돌판이요? 저희는 돌판 회사가 아니죠. 육가공. 아, 우리 거래처 중에 돌판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원형도 있고, 사각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예. 대표님은 뭐, 그저 복돌인가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왼쪽 직진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네, 전골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골냄비로도 어려울라? 아무튼 대표님 뭐 잘 되면 좋죠. 구간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고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보면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은 그거보다도 요즘에 막 제작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름 놓고 막 그것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아, 그니까 이름 넣어갖고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더라고. 그 불도장 있잖아요, 불도장. 저기 찍어서 뭐 파나 뭐 저기 저 어디야. 그런데 저기 버섯 같은 데다도 자기네 회사 그 식당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예, 대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대로 명함 거시기에서 좀 보내드릴게요. 예, 국돌. 아무튼 대표님 이제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장수에서 곱돌을 직접 만드는 공장 대표님이세요? 자주 소통하는데. 예. 사각 그리고 뭐 둥근 거 맞춤 제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전화 와서 통화했습니다. 확실히 곱돌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일반 철판에다 굽는 뭐 이렇게 부세소시나 이런 데 굽는 거하고 또 다른 맛이죠. 확실히 맛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제 경험에 확실히 맛 차이가 발생을 해요. 지하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하 생긴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풍산동 사거리고 있어서 이렇게 지하차도를 타고 갑니다. 여기가 상인IC라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죠. 이 앞에가 미사리예요? 저 앞에가 예봉산인가?
그 산이고 500m 우회전입니다. 와, 교회 크다. 하나 여기가 무슨 하나암 지식센터인가? 무슨 센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코스트코가 있어요. 바로 앞에가 미사리입니다. 조정경 기자. 차들이 많이 오는군요. 예. 보이시죠? 코스트코. 야, 코스트코로 들어가는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가 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하나암 돼지집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건물 겁나게 크죠? 예, 오늘의 목적지 하나암 코스트코입니다.